이걸 이렇게 꼬이게. 네. 이게 가장 쉬운 매듭. 이걸로 한 다음에 여기다 침을 발라. 침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에다가 당기면 매듭이 돼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얘들을 이렇게 쭉 당겨. 어, 그렇지. 라울?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낚시였습니다. 하나도 안 추워요. 하나도 안 춥다. 아, 안 춥다. 연우 씨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프로조사 정연우라고 합니다. 오늘 낚시는? 오늘 낚시는? 인천 무의도에서 시작하고요. 하나도 안 춥죠? 아, 안 떨어지네요. 아. 치아 건강. 한번 닦고. 이거 뜯은 거니까? 네. 이게 원체 뜨거워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좋아, 나이스 했어. 그 다음에 이걸 또 뜯어야 돼. 맨 밑에 거 이거 뜯으면 돼? 그렇지, 이 줄만. 줄만? 어. 아우 좋아. 그래, 이거는 버려야 돼. 이게 밑걸림 때문에 이거 밑에 거만 날리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저기 어 넣고 바다 보세요 여러분. 바다 바다. 완성이에요. 아, 완성입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당겨 주고 이걸 풀고 길을 대를 피는 거죠. 이야. 전문가. 네, 지금 정현우 정프로가 지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낚시법은 원투고요.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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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일명 처박기 낚시라고 하죠. 예. 원투 원투. 지금 16호 줄로, 아 16호 추로. 16호 추로. 예,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저기 뭐야, 미끼는 생미끼죠? 예, 생미끼 지렁입니다. 네, 지렁이 한번. 희생양. 물고기를 가져다 줄. 많이 물어와라. 많이 물어오세요. 네. 오. 그다음에 쳤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추가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네. 그죠? 이거를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대고 감기고 스프를 내리면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고. 오케이. 던질 때는 감을. 됐어요. 그 다음에 줄을 한번 풀어줘야 돼. 네. 줄을 한번 풀어줘야 되니까. 오케이. 그의 멋진. 자, 정프로의. 정프로의. 멋진 스윙을. 캐스팅! 캐스팅! 캐스팅이라고 하나요? 어, 캐스팅. 어, 무서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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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잡고! 조심! 오! 아, 한 30m? 30m 날아갔네요, 30m. 듬직한 그의 뒷모습. 줄이 풀렸어요. 풀렸어요? 어, 줄이 풀렸어요 이제. 오. 그러니까 줄이 똘똘 감겨 있다가 이렇게 해야 줄이 한번 쫙 풀려서 좋아. 조심. 예, 반대로. 예. 빈식이에게. 빈식아. 네. 조심, 조심, 조심. 빙. 네네. 바늘 신경 쓰지 말고 네 발 신경 쓰. 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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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나 좀 멀리 가 있을게. 이제 내려와. 일로 올라와. 라울.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최대한 미끼를 꼽으면 돼요. 예, 예. 그 다음에 그거를, 야, 그 머리를 일로 갖고. 머리 꼽아요? 그지. 내려서. 태양을 피하, 어디 갔어? 좋아. 좋아요. 됐어요. 미끼는 깰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저희 채비 중이라 정신이 없어서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again. See you again. 제가 일부러 면도를 안 하고 왔어요. 약간 낚시꾼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방송을 잘 하기 위해서. 여기서. 아, 거기서. 아, 이거 뭐 밑으로 해도 돼. 이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채비 끝나고 낚시를 할 때 여러분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봬요. 근식을 민식아, 캐스팅 한번 해봐. 걸리면 안 돼, 지렁이 없어. 아, 좀 이따 캐스팅 할 때 얘기해. 날씨가 진짜 너무 추워도 너무 추워서 지금 제 얘기 들리나요? 아, 날씨가 추워도 너무 추워서 지금 고기가 움직임이 없어요. 걸렸어? 오 마이 갓. 안 돼. 지금 너무 추워서 입질도 없고. 정조사. 네? 지렁이 없어요? 지렁이 사야 됩니까? 아니 지금 달려있는 거 아니야? 아, 그 뭐야, 없어졌어요. 어차피 긴 거 못 물 것 같아. 나 지금 채비 했는데. 먼저 보시죠. 아, 저 지렁이 넣어야 돼. 개지렁이 또 없어졌어? 흐흐. 채비다. 채비는 있네. 아니 없어요. 아, 추가 날라갔구나. 물에 좀 털고. 이게 너무 좀 어물쩡하게 이거 안 쳐. 여러분 이 낚시 바늘을 개지렁이한테 물리는 거는 조금. 네. 여러분들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올까요? 다시 갈까? 네? 야, 근데 일단 포인트가 여기 막 밑걸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 근데 서해는 다 밑걸림은 밑밟고 해야 돼. 근데 물은 지금 딱 들어와서 좋은데.
여기까요? 어? 아니 아니요. 몇 시에요? 지금 2시 53분. 지금 딱 만조인데. 만조. 이제 슬슬 빠지기 시작할 텐데. 아까 2시 40분이 만조였지. 30분. 35분. 자, 그러네. 근데. 사업단지. 할 거면 지금 사와야 돼. 지금 사업단이니? 지렁이? 지렁이? 어떻게 할래? 좀 더 해야지. 좀 더 해야지. 어. 그러니까 포인트를 옮길 거야, 아니면은? 포인트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아, 입질이 너무 없어. 난 그럼 이거 하나만 더 사서. 포인트 어떻게 할래? 너 원래 가려고 했던 포인트 어디야? 여기. 저쪽에? 네. 근데 저기 안 된다 그러지 않았어, 아까? 아, 예, 문 잠겨 있었어요. 그치, 문 잠겨 있었지. 어, 저기가 딱인데, 진짜. 그 난간 있고, 기대기도 편하고, 맞아, 캐스팅도 멀리 나갈 것 같은데. 근데 저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배도 서 있고. 하하. 여기 한 번 더 가시죠. 이제 좀 덜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기회를 주십시오. 덜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뭐야 지렁이 어차피 포인트는 못 옮기잖아. 지렁이 사오는 김에 저 중에 한번 다시 구경 갔다 올게. 아니 그러면 아까 우리 저기 갯바위를 넘어갈까? 물 들어가서. 물 들어서 안 돼. 물 들어서 지금 발판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아 아쉽네. 저분도 여기 온 거 보니까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와 저거 저 시즈탱크. 지금 사올 거예요. 그러니까 할 거면 후딱 갔다. 올게. 그래 빨리 갔다. 와. 네. 형 이거 하고 있어요? 둘이 같이 가게? 네. 새로? 쓸쓸한디? 잠깐만 전우조로 갔다 오겠습니다. 전우조로 다녀오자. 네. 네. 여기 풍경 구경. 허허. 아 여러분 근데 진짜 날씨가 너무 추워요. 추워도. 정도껏 줘야 되는데, 어우.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인사하세요. 오, 얘 죽었나? 추우면 죽는데 빨리 깨워야 되겠다. 잠시만요. 채비를 아, 이 중간에 배를 뚫고 나오면, 아이고,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말아야겠다. 오케이. 물어! 이쪽으로. 이렇게 채비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물어봐야 될 텐데. 아, 이게 갯지렁이가 입이 있는데, 이 몸통 쪽에 끼우면 끊어지고, 어, 입에 바늘을 이렇게 물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따가 제가 캐스팅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캐스팅을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캐스팅 지금 혼자밖에 없어서 카메라를 들고 캐스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 아 근데 날씨가 진짜 너무 추워요 여러분. 지금 후드 안에 워머까지 했는데 제가 또 캐스팅 기가 막히게 하네. 낚시하시나봐요. 복장분이 진짜 춥나보네요. 정말 춥습니다. 정말 정말 추워요. 이런 날을 몰라가지고 장갑. 장갑 껴야 되겠다, 진짜로. 근데 장갑을 끼면 갯지렁이를 잘 끼울 수가 없어서. 낚시는 세월 낚는 거죠. 물고기는. 무슨 말씀이세요? 물고기를 낚는 거죠. 저는 강태공이 아닙니다. 추워. 어, 재영이 안녕. 핫팩 있어, 주머니에. 회 뜨는 거 보나요? 회는 잘 뜰, 저는 전혀 뜰 줄 모릅니다. 박태공. 못 잡을 것 같아서. 아니, 지금 너무 추워서 물고기가 움직임이 없어요. 아. 진짜 내내 따뜻하다가 하필 이런 날. 지금 뭐 잡은 건 둘째치고 2시간 동안 입질조차 없습니다. 네, 바다낚시 지금 원래 저희가 배낚시 가려고 했었는데 너무 추워서 배도 안 뜬대요. 지금 그래서 좀 인원이 많으면 저 멀리 좀 배 타고 한 3, 40분 나가는 건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인원이 지금 딱 3명이 와가지고 인천바다입니다. 인천바다 무의도. 추운 날은 고기 안 나와요. 그만 포기하고 따뜻한 거 드시러 가요. 아니, 지금 2시간밖에 안 하는데 더 해야죠. 여러분, 풍경이 진짜 너무 좋아서. 아, 장갑 꼈더니 또 반대로 안 되네. 경치가 진짜 이거
바람 소리 들으니 국제선 2층 바람 소리 생각나네. 김해공항 국제선. 국내선, 국내선. 국제선은 1층이고, 국내선이 2층, 1층 나눠져 있죠. 이어폰 끼고 있으니까 바닷바람 ASMR 같아요. 바닷바람 ASMR. 물고기들이 안 나와서 요즘 낚시 잘 안 가는데. 와, 진짜 추워서 물고기가 안 나와요. 인천입니다. 인천 무의도. 설마 먹겠습니까 여러분? 설마. 라면 하나 끓이셔야 할 듯. 라면은 이따 들어가서 끓이겠습니다. 피하세요. 이제 들어오네요. 아이들. 교통정리 수신호 하시는 줄. 제 옛날에 소시적에 교통정리 좀 했죠. 스쿼트. 우리가 좀 하지. 맞습니다. 검술 연습? 검술 할 게 없는데?
라울이 대체 저 형은 뭐 하나 싶겠어요? 제, 걔들 지금 개지랑이 살아 갔거든요? 옷이 뚱뚱해서 아라미스의 그 태가 안 나오네요. 아, 제 갯지렁이 얼어서 죽은 것 같아요.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여. 아, 지금 배를 뚫고 자꾸 나와가지고, 씨. 오케이. 갯지렁이 힘을 내. 아니 무슨 지렁이 명복까지 이렇게 빌어주시고. 오셨군요 라울. 형님 오징어 잡았어요. 오징어? 미끼 오징어. 오징어가 더 잘 잡혔네. 아, 지렁이는 과격해서. 지렁이 과격하다는 무슨 소리야. 지렁이는 저항이 세잖아요. 또 오징어. 야, 오징어 냄새나 지렁이가 낫지. 오징어 생각보다 꽤 되게 깔끔해요. 아 냄새나잖아 그래도. 저도 먹음직스러운데. 아 냄새나는데 꼬리꼬리한 냄새. 손 닦아야 되는데 계속 아찔찔해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아 너 쌩얼인데 기분 좋아? 알았어. 라울? 라울! 여긴 춥지 않습니다. 안 춥다고? 니네 지금 차 타고 갔다 왔으니까 안 춥지. 나 지금 얼어 죽을 뻔했어. 아, 여기서. 아 추워요? 아니 여기 차가 따뜻하더라고요. 아 부럽다잉. 안녕하세요. 너무 지금 똘똘 싸매고 있어서. 나 캐스팅 하는 거 한번. 아 예, 제가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제가 캐스팅 할 테니까. 네. 이거 돌려야 돼요. 아 네, 제가 돌리겠습니다. 기가 안녕하세요. 막히게. 상돈이 형님의 캐스팅. 아라미스가 검 쓰는 거 보셨죠? 위에 거 하나 하지? 이거 형. 뭐? 위에 거? 오징어? 네. 아 형님이 검술 쓰듯이 쓰시더라고요. 아 그래. 어제까지 하고 가자. 아 네 냉동이네. 왜? 네. 녹여야지. 뭐야? 미끼를. 냉동이에요? 아 그러면은 잠깐만. 노래 녹일까요? 아 드라마? 오징어를 미끼로 사왔는데 아, 저게 지금 냉동을 사왔어. 냉동을 사왔어. 우리가. 그럼 그냥 지렁이만 캐스팅 한번 해볼까? 네 형님. 지렁이 한 마리 껴드릴게요. 상돈이 형님의 그 이거 옆쪽으로. 어 잠깐. 나 이거 안 돼 지금. 이거 빼, 빼, 빼. 반대. 아 제가 반대로 해서 이렇게 빼면 되잖아. 아 그런 생각을 못했네. 굉장히 지금 결이 있어 보여요. 뭔가 저 흰 장갑이 굉장히 결이가 있습니다. 아 근데 장갑 끼면 캐스팅 잘 안 되는데. 검술 하듯이. 검술? 내가 아까 검술 했지. 미검사의 검술. 아 이거 어디서 주무셨어? 저거 어디서 주무셨어? 야야야 됐습니다. 가시죠. 잠깐만 라울 잠깐만. 네. 뭐가 문제냐면은 라울, 저게 문제, 저거. 이거요? 아니, 그 뒤에 거. 어, 그렇지. 아, 어, 그거. 어. 자. 자, 이제 캐스팅 하러 갑니다. 돌려서 찍겠습니다, 형. 자, 오. 근데 되게 도시어부 같아요. 도시어부 캐스팅 오는 거 아니야? 어, 와야지. 그죠? 자, 그가 내려갑니다. 고통도 그대로. 어, 과연 장갑 벗었어. 되게 지금 그림 좋아요 형님. 도시어부 도시어부 과연 그는 도시어부가 될지 프랑스어부가 될지
프랑스 어부. 오! 오! 우와. 형님, 거의 저기 섬에 닿였는데요, 지금? 정말 캐스팅 잘 안 됐어. 안 된 거예요? 저 섬에 닿인 것 같은데, 지금? 절대 폰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꽉 쥐고 있습니다. 저 지금 잘 안 된 건가요? 캐스팅 잘 안 됐어. 오. 아, 바람이 있어서. 캐스팅 다시 하자. 아, 예, 프랑스 어부 캐스팅 다시. 형 바로 뒤에 있을까요? 네, 뒤에 그, 있으면 그러니까. 뭐, 날씨 좀 걸리네.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자 편집하고 자 끊고 가겠습니다. 편집 카트 라이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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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까지 편집. 좋아. 자 프랑스 어부 우리 자 오호 오호 지금 보시면은 아라미스와 함께 노래하는 저 우리 예수의 사이에서 제가 최우경까지 암살자까지 있으면 예수의 사이에서 내가 하는 건데. 제가요? 먼저 인터뷰를 좀 따겠습니다. 자, 이번에 캐스팅에 만족하십니까? 60%? 60%. 아, 역시 자신에게 엄격한, 기본기 강한 아라미스. 굉장하고 대단히 대단하군요. 아 설마. 어 왜요? 걸리셨네. 아니다. 아 아니에요? 아 여기가 바람도 지금 강하고 그래가지고 쉽지 않네요. 아니 바닥에 돌이 너무 많아 여기. 제가 좀 치우고 올까요? 갔다 오라고요? 편집 오케이. 다시 캐스팅? 잠시만 다시 들어갈게요. 저 지금 예수의 한 분은 저렇게 또 복면을 쓰고 네 하고 계십니다. 어 형님 줄 많이 꼬였어요? 캐스팅 다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꼬여도 캐스팅으로 푸는 여유. 캐스팅으로 푸는 여유. 절대 안 춥습니다. 손 절대 안 시려워요. 아, 손 시려. 두둥. 그쵸? 아, 사회생활이야. 이때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캐스팅. 편지. 어? 많이? 안에서 릴에서 꼬여가지고. 아 릴에서 상돈이 형님과 연호 형님은 낚시를 잘 하십니다. 계속 형 뒷모습 보여드리고 있어요. 아 춥다 추워. 아 안 춥다. 어, 아, 저는 제가 부산 사람이긴 한데, 전 어릴 때부터 헤엄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저는 헤엄쳐서, 네. 연호 형님. 자, 상대 형님 지금 리를 풀고 있어요. 혼자 방송하고 있어. 나 풀고 있어. 형 지금 푸는 게 제일 재밌어요. 지금.
엄청 꼬여, 줄을, 와. 줄이 엄청 꼬였어. 응. 형님, 그 아이템 갖다 드릴까요, 저거? 아, 집중하셔야 되는구나. 지금, 여기가 꼬인 겁니다. 이렇게 꼬여서 풀고 있어요. 풀어. 오, 해결은 됐어. 역시 기본기가 탄탄한 삼총사. 지금, 예시에는 계속 오징어를 얼린 것을 해동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뭐 바다랑 친하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거의 그냥 네 저 섬까지 갔다 올 수 있어요. 한 5분? 편집. 자 우리 예수회는 오늘 자 잡아오고 싶은가. 아 예수회는 모르는 분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아라미스가 수장으로 있는 그 단체죠. 그 왜 아이언 마스크 첫 곡 저희 그 주께서 예비하신 그날 할 때 그 함께 노래 부르는 형과 있습니다. 아라미스. 제가 봤을 때 물고기도 추위를 좀 타는 것 같은데 오, 섬세한 손으로 줄을 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새끼손가락을 걸어서 풀어야지 안 그러면 안에 또 꼬이거든. 손 안 시려우신가요? 근데 이거 장갑 끼면 또 꼬일까봐. 아. 줄 꼬임 대신 손 시려움을 택한. 이거 여기서 이렇게 꼬인다고. 아, 이렇게 아. 잡아먹는 뒤. 아. 아, 여기서 꼬임 진짜 잡아먹는데. 저기가 꼬여버렸어요. 거의 매듭을 지어놨고 있는 거. 물고기가 와서 매듭 지은 건가? 물고기가 와서 매듭을 짓고 갔어요. 어떻게든 우리를 좀 방해해 보려고. 오! 와! 그래서 이렇게 꼭 맨손으로. 아. 꼬이면은 맨손으로 해줘야 돼. 근데 내가 봤을 때 저거, 내가 이거 여기서 안에서 꼬인 거 풀다가. 네. 챕이 또 밑바닥 걸렸을 것 같아. 에이. 에이. 아, 자주 꼬이네. 지금 여기 밑, 밑에 있습니다, 줄이. 형님은 손 시려움 대신 줄 꼬임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쟤 다 풀렸는데 여기서 걸렸어! 어, 걸렸어, 걸렸어. 여기서 걸렸어, 여기서. 아. 엄청난 성량으로 걸렸다고 외치신. 어? 형님! 안 미끄러지게. 아, 요 밑에서 걸렸어. 호호. 호호. 어! 바다와 싸움하고 계신. 호호. 오. 드랙이 막 풀려. 아니, 그, 강, 고정했는데도 드랙이 풀려. 제가 아무런 힘이 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원통합니다. 풀었다! 어, 풀었다! 보았는, 보았느냐? 역시 프랑스 어부. 야, 다른 낚싯줄 묶고 왔어, 물고 왔어. 아, 그래요? 아, 그러네? 저거 내가 내가 너 핑크 줄이냐? 아 아니요 아닙니다. 저 노란 줄. 다시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네. 채비 좀 다시 하자. 네. 채비를 다시 하고 지금 여기서 형은 채비하러 올라가는 사이 다른 예수의 그 인터뷰를 따겠습니다. 낚시를 하신 지 얼마 되시죠? 아 세월을 낚느라 세워보지 않았습니다. 오 진정 프로 낚시꾼. 세월을 낚느라 낚시를 얼마나 했는지. 세지도 않은 역시 어? 벌써 다 하신 겁니까? 형님 저 이거 채워줄까요? 이거 아니 캐스팅 하고 내가 아니 아 근데 캐스팅이 안 되지 아까 섬에 다인 것 같은데 어? 아까 저 섬에 닿았다가 내려온 것 같은데 그치 저 섬에 성공이도? 예?
자, 낚시 두 고수들 제가 딱히 경쟁을 붙이진 않겠습니다. 아, 예, 예. 아, 예. 제 이건 아니고. 오. 와. 와, 이번에 우와. 진짜 멀리 갔다. 야, 80m 나왔다. 80m. 80m요? 뻥 좀 못 해서. 편집. 80m. 80m인가요? 바람 가는 소리 들으셨죠? 홍돈 형님은 낚시 때도 청량이 좋습니다. 걸을까? 에? 아, 걸어요? 저 위험해서 제가. 비지마, 저거. 예. 장비. 아, 잠깐. 잠깐 장비만 들어. 너 채비 해야지. 네, 저도 이제 하려고요. 10분만 쉬었다가. 이야. 시구를 좀 그렇게 하셨으면 이제. 시구요? 갑자기 성질 날라고 하네. 참 옛날에 시구 했었는데, 시구할 때 패딩 쳤거든. 바닥에다가. 아, 나 이거 떨어뜨린 것 같아. 핸드폰. 이렇게. 연호 형님, 오징어 못 쓰죠 아직? 모시고 있대. 이게 지금 거꾸로잖아. 그게 정방향. 알겠습니다. 1인칭. 올라와라, 올라와라. 연우야, 지금 초리 때 어떠냐? 옆에서 볼 때? 좀 더 가만히 되겠지? 좋아? 이렇게? 아니, 아니, 때리라서. 뒤로 가봐서. 이렇게? 이거 지금 별로야? 어? 캐스팅하고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쵸? 근식이도 라이브 켰어? 아, 지금 괜찮다, 지금. 지금 딱 좋아.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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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라. 캐스팅하고는 그냥 이렇게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아, 근데, 여러분, 저 장갑 좀 낄게요, 장갑. 어, 손 쉬. 한 마리만. 진짜 우럭 한 마리 못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날이 너무 추워서 장담은 못 해요. 조심하세요. 저 예전에 친구 낚아서 바로 응급실에. 캐스팅할 때 조심해야죠. 정말 위험합니다. 모자 쓸까요? 아, 모자 못 써요. 지금 목걸이 해가지고. 모자가 아주 예쁘군요. 원래 오늘 광어 낚시 가려고 그랬는데, 광어 배 뜨려면은
어, 귀 떨어지겠다. 광어 낚시 가려고 했는데, 광어를 하려면은 배를 한, 저희가 6명 정도 해서 배를 띄워서 조금 먼 바다로 나갔어야 되는데, 저희는, 대상어종은 우럭 아니면 망둥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포드를 지금 못 써요. 지금 목에다 이거 걸어놔가지고. 아, 입질이 좀, 입질이라도 좀 있으면 안심심할 건데, 입질이 안 와. 빠졌어? 히트였어? 아하. 야, 지렁이 없어. 아, 아깝다. 그쪽이지? 저쪽으로, 먼 바다로? 선 머리 쪽으로. 도니아 바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지음. 추위와 바다와 싸움하는 프로 미검사 낚시꾼의 모험을 그린 세계 명작. 입질이 있었나요? 지금 정연호 배우가 입질이 와서 히트했는데 빠진 것 같아요. 입질이 없네요. 이제 계속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뭐. 아, 근데 이제 슬슬 물 빠질 때라 빨리 잡아야 되는데. 아, 답답해. 물소리가 좋군요. 물소리 좋죠. 후드 쓰세요끼 안 쓰세요끼. 지금 후드를 못 써요. 지금. 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후드 위에 목걸이를 걸어가지고. 선크림은 바르셨나요? 안 발랐습니다. 플렁, 플렁. 신선 노름이네요. 날씨만 조금만 따뜻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일단 뭐 잡히든 안 잡히든 밖에 나와서 이렇게 낚싯대 던져놓고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완전 힐링이에요. 가슴이 꽉 뚫리고. 자, 캐스팅 다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올라와라, 올라와라. 자, 저는 지렁이 바꿔주러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렁이, 저, 뭐야, 끊어졌지, 뭐. 물고기가 있다는 소리군요.
아니 물고기가 아니라 던지다가 끊어졌을 수도 있고. 근데 살짝 입질 비슷한 게 있긴 있었는데. 연호 형은 굳은 의지로 거의 뱀을 달고 갔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갯지렁이 안 잡혀. 이 갯지렁이 물만큼의 큰 주댕이가 없을 것 같아. 그쵸. 갯지렁이가 뱀 수준인데 이걸 물라면 얼마나 커야겠어. 잠깐 쉬자. 추워. 손 좀 녹여야 되겠어. 왜요? 스프링 걸려가지고 물이 날라갔어. 스프레 걸렸어. 여러분 잠시만요. 아 이렇게 다 걸려가지고. 아. 야 라울. 네. 예. 너 낚시는 안 하고 방송만 하고 있어. 그럼 저 금방 켜. 아 그래? 그래 그래. 끼리. 자 아까 저는 마이크 끊어놓어가지고. 맞나? 아, 야, 이거 자꾸 고개를 숙이냐? 야, 추워서 갯지렁이들이 다 얼어 죽을 덮어놓자. 아, 와, 형 진짜 자상하십니다. 어? 지렁이가 얼까봐 덮어주시는 자상함. 아니 그게 아니라 지렁이가 얼어서 움직임이 없으면 고기가 안 무니까. 어 여기 네, 훈수 장난 아니야. 훈수요? 어 낚시 훈수. 아 진짜? 저는 들어가서 저보고 그냥 직접 잡아오라고 하시네. 아 바다에 들어가서? 응. 갈까요? 어 우리 회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 무조건 잡아야 된다 오늘. 진짜 회 떠야 된다. 회 떠야 된다. 아주 다들 위치가 아주 그냥. 네 여러분. 잠시 쉬러 왔습니다. 추워서. 어. 그죠? 진짜? 진짜 방파제에서 딱 한 3m 위로 올라왔는데도 이 해수면이랑 멀어지니까 따뜻해져. 아닌가? 모자를 써서 그런가? 그럴 수도. 목걸이를 빼고 모자를 써서 머리가 따뜻해집니다. 찌가. 네, 저에겐 찌가 없었는데. 아, 저 회 못 뜬다고요? 아, 추워. 네. 이렇게. 회는 뭐 제가 안 뜨도 되고요. 아, 오, 너무 좋은 건데요? 그래. 잡아보여. 잡아보라우! 저한테 이런 걸 주셔도 되나요? 식장에 맡기면 되니까요.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춘데. 요즘 물고기가 없대. 막내한테. 없지? 여기 장난 아니야. 훈수방이야, 훈수방. 아, 물고기 없지? 허허, 나이스 캐스팅. 3개를 끊어 먹었어. 진짜 100m. 100m 날라간 것 같아. 진짜. 오, 진짜 잘 던지시네. 진짜 100m 날라간 것 같아. 지금 저 옆에 하시는 이분이 캐스팅을 한 100m 날린 것 같아요. 낚시는 캐스팅이 중요해요. 캐스팅 중요. 내가 말했지. 여기 완전 훈수 장난 아니야. 진짜. 맞습니다. 캐스팅이 반지. 원투는 개불로. 개불 넣으면서 먹기도 없는데. 네, 저희가 먹기도 비싼 개불을 미끼로 쓰라고요? 심지어 망둥어 잡으러. 망둥어야 우럭 잡으러. 여기는 잘 잡아야 우럭이고 망둥어 낚시하러 왔는데 개불을 쓸 수는 없어요. 개불 초장했죠. 도움 여기 없어요. 지금 저희가 오늘 배를 못 띄워서. 감성이면 쉽지 않죠? 생전 사라집니다. 출동해 볼까? 추를 하나 더 다시고 200m. 야 진짜 훈수 장난 아니다. 캐스팅만 해달라 부탁해요. 저도 잘하는데 뭐하러 부탁을 하죠? 저는 추어 언박싱 하고 있어요. 추어 언박싱. 라울 지금 추를 언박싱 한대. 아, 네.
돈라미스가 왔는데 인사도 안 나오다니 예의가 없네요. 아 추워. 여러분 배 타면 당연히 더 잡기가 쉽죠. 그걸 누가 모르나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정상 배를 띄울 수가 없었어요. 진정한 낚시꾼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아 왜 뭐? 아니 아니 제가 할게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프로는 장비 탓을 하지 않지요. 점심은 드셨어요? 네, 지금 여기 와서 무이도 와서 굴국밥 먹고. 아무튼 여러분 지금 또 이제 캐스팅해서 오늘 빨리 잡아야 되니까 물 빠지기 전에 전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나중에 완벽이야? 배고프다고 코 먹지 말아요. 아, 내가 진짜 잡아서 보여드릴게. 잡아서. 오늘 추워서 솔직히 안 잡힐 것 같긴 한데 이제 자꾸 도발해갖고 안 되겠어. 잡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손이 자유롭게